말이죠. 강동구와 곱살이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진선미 강동갑 후보는 이 지역에 원래 18대, 19대 계속 연속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선되는 민주당의 험지였어요. 여기에 진선미 후보 도전해서 3,468표 진선미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낙곰수 변호사였거든요. 주진우하고 네? 주진우하고 저 감옥 안 가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으로 두바이 5,000살인사건 취재 때 유일한 여성으로 같이 합류하여 남자들이 무서워서 다 뭉쳐 잘 때 혼자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혼자 떨어져 자야 했던 그래서 기억해요 저는 3, 4, 6, 8 그렇습니다. 네. 어렵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제가 우리 지역구에선 정치사상 처음 여성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났더니 이번에는 모든 후보가 여성이 됐어요. 이번에... 심지어 국민혁명배당금당의 후보도 여성이셔가지고 첫 번째는 비례를 하셨고 비례에서 지역구로 가서 살아 들어온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죠. 비례에서 지역구로 가서 잘 살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려 장관까지. 그러나 진선미 TV 동시접자 10명. 구독자 몇 명입니까? 간신히 읍소에서 1,000명 조금. 1,000명. 1,000명 조금. 그러니까 그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나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을 국회를 통해 백업하는 건 한석 한석 의석이 쌓여서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당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서 그 동네가 좀 험지였어요. 강동을 여기도 18대 한나라당에 했고 삼선 현역인 심재권 의원을 경선에 이기셨죠. 그거 힘든 일이야. 구청장을 세 번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모시고 이제 당 대변인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좀 뭐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조사 같은 게 안 나옵니까? 당에서 비공개로 알려주잖아요. 네. 좋다 나쁘다 뭐.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강동을 쪽은 사실은 좀 더 좋은 지역이죠. 다시 좋은 지역이다. 네, 또, 조금 말하는. 더 좋은 지역이고요. 저희는 네. 제가 지금 불안한 게 지금은 저가 조금 더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저쪽 그러니까 상대방 쪽이 제가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제가 막판에 뒤집어서 3,468표 맞아요. 겨우 이겼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뒤집었고 네, 그때는 네. 간절함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안 됐고 못할 게 없었죠. 못할 게 없었죠. 너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투표했어요. 그때 한 110석 정도 전망했어요. 근데 124석이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간절함으로 아유 내가 나라도 나가서 한 표를 더 해야지 하는 표가 모여서 된 거거든요. 이게. 아, 그 간절함이 자꾸 이완시켜요. 저는 그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또 소름이 돋거든요. 늘 어려운 지역이어서 여러분들의 정말 절실한 그 관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 네. 민주당 지지하기 너무 힘들어, 씨발. 낙승한다고 해야 나눌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낙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핵심 지지층이 이완돼요.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절실함을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절실합니다, 막 그러니까.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늘 웃었습니다. 늘 씩씩하고 또 잘 웃으면서 어려움을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웃음도 저는 또 다른 절실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맞죠? 그래, 네. 네.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실 이런 느낌인지 잘 몰랐어요. 사진을 봤을 때 약간 느끼했거든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 얼굴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선거운동. 제가 옆에서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시면서요? 청소? 네, 방청, 방역과 청소.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아스팔트에 뿌리고 있어. 근데 초기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주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좋아했고 또 그 의자도 닦아주고 놀이터 닦아주고. 그러니까 내 선거 운동이 방역 활동이 됐어. 그랬어요.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 닦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가운데 계신 분은 말이죠. 청년 전략공천 되신 분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그래서 뉴욕주의 변호사. 제국주의. 김현장 변호사. 악의 속을. 기업 인수합병 전문. 냉혈한. 근데 민주당에 들어오셨나 몰라. 명함을 돌리면 뒷장만 보시면 그 미래통합당 후보인 줄 알고 좋아하시다가 1번이야? 저는 보수야당에서 한 두 번 정도 영입 제의가 있었는데 밤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당에 가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쓰다가 절반을 안 써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민주당 성향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당에 왔는데 총수님처럼 다들 싫어해요. 네, 다들 싫어하는 게 될 수 없는 스펙 덩어리.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이제 청년 전략 공천을 한다고 의향이 있냐? 여기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차이로 졌고 시의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구고. 네. 제가 어제 자랑스러운 파란색 잠바와 노란색 숫자를 하고 타워 팰리스 안쪽 식당에 가서 했어요. 아는 분이 불러줘갖고 그리고 그 안을 막 활보하고 돌아다녔더니 어떤 분이 부르면서 나 이 동네에서 그 옷, 그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봐 그러시더라고요. 이 타워 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음마 미도 성경 아파트, 대한민국의 이제 비싼 아파트는 다 있는 이 강남구병 험지 중에 험지에서 청년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 45세까지인데 제가 만 45세 7개월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청년 전략 공천. 어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가 험지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식당에 가서 어떤 분이 불러갖고 되게 타이르시면서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보수 지지자로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 가면 뭐 민주당 빨갱이다 욕한다고 하는데 욕을 안 해요. 어차피 안 될 어차피 거니까. 안 되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이제 숨어서 지지했던 분들이 되게 많고 아 이제까지는 좀 그랬는데 요번에는 보수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의 후보니까 네. 혹시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셔갖고 네. 저는 하여튼 이제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방심한 틈을 네. 노렸어. 그래서 이제 야심한 밤을 틈 타서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동네도 지지자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네. 당연하죠. 있는데 한 번도 그 동네에서 그 지지를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나가도 쓱 와가지고 조용히 그쪽이에요 하고 쓱 지나가거나.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슬쩍 빵을 사다가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네. 정말 조용히 와서 쓱 지나가면서 나 1번이야 라고 하면서 오래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슬쩍 얘기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갖고 정말 그런데 이분들의 열망이 있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안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이걸 한번 깨부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의 벽이 아직 사실은 되게 높습니다. 혹시 당에서 나온 그 조사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에 대해서 희생을 한다, 내가 뭔가 당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다만 현장에 와서 그 정말 간절한 당원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꿔먹고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각오로 한다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당에서 보내준 자료를 받았을 때 아 이거는 나만 봐야겠구나. 네. 네. 제가 하여튼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적의 심장에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이변은 그런 동네에서 나는 거예요. 이변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연히 되니까 내가 안 해도 투표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요 틈에 이번에는 될지 몰라 하고 결집하는 지역에서 원래 이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 방심을 노리는 거 정말 강추인데요. 저 진짜 이젠 말할 수 있다죠. 저도 감추고 있었어요. 그 지지율 조사를. 그때 초기에 2016년에 한 10% 차이 났었거든요. 옆에 김한규 후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났잖아요. 표정인데. 당에서 거기도 보내드렸나요? 근데 그, 진짜. 맞아. 이변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왜 절대 이길 수 없냐면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안 나가거든요. 이쪽에 지지자가 40% 있다고 칩시다. 60%는 저쪽이고. 항상 이기니까 이 40%가 다 안 나가요. 저기는 나가서 투표하면 항상 이기니까 재밌잖아요. 그렇게 어차피 이길 거 뭐라고 하는 지역에서 항상 이변이 나요.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죠. 네. 네. 포기하지 않는 남자, 반전의 남자, 네. 한 큐에 끝내는 남자, 김한규입니다. 네. 본인 유튜브 가입자 몇 명? 2,500명 정도 되는데요. 2,500명. 오늘 방송 끝나고 아마 4,000명은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해식 후보님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전에는 세 번을 내리 한나라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동을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강동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그 구독자가 조금 딸리는데 한 400명밖에 안 돼서 좀 더 절박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선미 의원님 네.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감남구 병원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이 유세본부에서 이 옷을 입고 전국을 다 다녔던 그 행운의 복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입었고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해낼 수 있으려면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과 우리 당의 차이를, 그 당의 도덕성과 우리 당의 도덕성을, 그 당의 능력과 우리 당의 능력의 차이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승리해서 꼭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례대표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비례대표 때 인지도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러나 그 비례대표 4년을 통해서 제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지도가 비례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놓쳐져 있는 부분, 또 전문성,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례대표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 돼보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지역구 의원만 있다면 비례가 다 없어. 다 저는 그 상상만 하면 너무 아득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비례대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넓히려고 했을까요?
그 비례대표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활동을 안 하거든요, 비례대표들은. 지역구 활동 안 하거든요. 제가 지역구원을 해보니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비례대표를 어디를 선택하거나 누구를 선택할 건가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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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TV. 진선미TV.